귀감이 되는 글, 좋은 글 중에서 노력의 차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이 태어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바로 노력의 차이이다. 두 종류의 사람, 인류를 책임질 사람은 잡초를 가지고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인류를 망칠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도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조물주가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나쁜 일,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나쁜 것은 조금 버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일보다 나쁜 일은 없다. 일기장,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들은 일기장에 적어두자. 일기장에 적는 것은 곧 마음에 적는 것이다. 말,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하라. 자기가 경험하고 극복한 일들만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 이상의 말은 너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말이 될 것이다. 의욕을 잃을 땐, 삶의 의욕을 잃을 땐 복잡한 시장 길을 걸어봐라. 생선 장수 아줌마, 배추 장사 아저씨의 힘찬 목소리가 너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